춘천 양양고속도로입니다. 이번 휴가철에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가 여기예요. 서울에서 속초까지 갈때 이게 제일 가깝습니다. 강릉 쪽은 영동고속도로가 더 가깝고요. 속초 쪽은 춘천고속도로, 그러다가 남춘천에서 춘천 양양고속도로가 제일 빠릅니다. 그 고속도로 달리겠습니다. 저 차봐. 실선 넘어왔어? 아니, 네가 왜 거기서 멈춰? 아이씨. 아니, 다시. 아, 네가 왜 여기서 들어와? 나이 차를 안전거리 충분히 두고 있었는데, 아니, 여기 넘어오면 안 되지, 실선을. 아, 얘 봐, 웃기는 애네? 아니, 나 앞차랑 거리를 이만큼 띄웠어. 이거 넘어오면 안 돼. 근데 너 왜? 깜빡이 켰으면 장땡이야? 에이씨. 안전거리 또 벌려야 되잖아. 벌리려고 하는데, 브레이크 잡더니! 우와! 갈줄 알았지. 거기서 막힐 줄 누가 알았어요. 자, 이 차가 들어올 때부터 하면은 차선 밟을 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조금 더 걸렸어요. 그리고 저 차가 내 차로 완전히 들어온 때 이때로부터는 하나, 둘, 셋! 우와! 자, 들어왔으면 갈줄 알았죠. 자, 보세요. 저 차가 나한테 들어와요. 차가 들어오네요. 갈줄 알았죠. 근데, 아, 난 안전거리 충분히 유지했었는데. 이때 차 들어와요. 이차 때문에 안 보여요. 근데 갈줄 알았는데, 그냥, 와! 아!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앞차 들이받고 이 차가 또그 앞차 또 들이받았어요. 내가 충분히 안전거리를 두고 가던 차, 그 차를 그 사이에 쏙 들어왔고,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내가 이차 들이받고, 그리고 이 차가 또 앞으로 밀렸어요. 저차 마지막에 비상등 켰나요? 그 비상등도 비상등이 아니라 급제동에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앞에 차가 비상등이 보여요? 처음에 깜빡이 켰죠? 없어요? 아, 마지막에 비상등 켜준 것 같기는 하네, 마지막에. 급제동에서 비상등 켜진 건지, 아니면 앞차가 비상등 켜준 건지 모르겠어요. 앞차가 더 잘못. 이 뒤차, 블박차가 더 잘못. 어떻습니까? 나는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흰색 차가 내 앞으로 딱 들어오더니, 내 눈을 딱 가려요? 그 앞에 나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럼 들어올 쭉 나갈 줄 알았지, 그 차가? 근데 차로 변경 끝나고, 차로 변경하는데 2초 걸리고, 차로 변경 끝나서 덩! 멈춰요. 그 앞에 터널에서 막히던 모양이에요. 저 차가 안 들었으면 나는 여유 있게 멈출 수 있었어요. 앞차에 나의 안전거리를 부당하게 그 안전거리를 침해했고요. 들어와서 갑자기 펑 멈췄어요. 앞차가 더 잘못이 96%. 뒤차가 더 잘못이 4%. 이거를 피하려면요. 당시 시속 한 90에서 100 정도로 다 가고 있었대요. 이걸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요? 이때 상대차가 이때 브레이크 꽉 잡으면 피할 수 있어. 꽉 잡으면 한 70m 가면 멈출 수 있어요. 자, 딱꽉 잡았으면 예, 꽉 잡았으면 멈출 수 있어요. 저 차가 이때 브레이크 잡는 사람 이때 브레이크 꽉 잡는 사람 있다 없다.
브레이크를 꽉 밟는다. 8%. 그러니까 뒷차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게 바로 브레이크 이유 없이 꽉 잡으면 뒤에서 꽉꽉꽉꽉 연쇄추돌 사고 나는 거예요. 왜 브레이크를 꽉 잡아요? 가속 페달에서 살좀 발을 좀 떼는 정도죠. 그래서 저절로 속도가 좀 떨어지게 하는 정도죠. 92%는 저 때는 내가 브레이크 잡을 이유가 없죠. 속도를 좀 낮춰야 되겠다. 아이고 이만큼 벌려놨는데 네가 들어와. 알았어. 그럼 내가 또 좀 벌려주지. 대부분 그렇게 하죠. 이제는 이때. 이제 완전히 내 앞차가 됐어요. 이때. 이때는 급제동한다. 얼른 급제동한다가 5%. 95%는 앞차가 가겠지. 이제 슬슬 브레이크 살살 밟아서 벌려주면 되지.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저 차가 들어와요. 차례 변경이 끝났어요. 이때. 이때로부터 몇 초 만에 사고 나냐면요. 52초 돼 있죠? 55초에 사고 날걸요? 아, 55좀 지날 거예요. 그죠? 네. 3점 몇 초. 저 차가 차로 변경을 완전히 지금쯤 다 들어왔어요. 이때. 이때 내가 급제동하면. 1. 당연히 3점 몇 초에 멈출 수 있다. 시속 90km 했어요. 2. 도저히 못 멈춘다. 이때 급제동하면, 이때. 어? 내 앞에 갖고 와졌네? 급제동하면. 급제동 한다고도 계세요. 5%. 급제동하면, 어, 충분히 멈출 수 있어. 아니야. 못 멈춰. 투표 시작. 네. 도저히 못 멈춘다. 100%.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대차가 시속 90km일 때 5초에 멈추는 게 매우 힘들어요. 누가 더 잘못? 누가 가해 차량? 1. 앞차지. 2. 뒤차. 아, 3초 동안에 뭐 했어? 3초 동안 3점 몇 초 됐잖아. 3점 몇 초 동안에 왜 안전거리 지키지 못했어? 누가 더 잘못? 투표 시작. 그래도 뒤차가 잘못됐다는 분이 계시군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뒤에서 박은 차는 언제든지 뒤차가 가해 차량이라는 나의 신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소이다. 나는 이 세상이 뒤집어져도 뒤에서 박았을 때는 무조건 뒤차가 가해 차량입니다. 라는 분이 4%. 도저히 멈출 수 없지. 실선에서 들어왔고 앞차 96%. 경찰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조사관은 고속도로 순찰대, 줄여서 고순대. 고순대에서 가해 차량, 피해 차량 가려갖고 그리고 이제 경찰서로 보냅니다. 그 관할 경찰서로. 경찰은 3초 동안에 뭐 했어? 왜 안전거리 확보 못했어? 블박차가 가해 차량이야! 다! 느낌표 한 20개 할까요? 이게 왜 블박차가 왜 가해 차량이죠? 블박차가 뭐 많아야 30% 될까요? 한 20%? 여기서 아유 저 앞에 또 터널이니까 아유 그래 미워도 다시 한번
정말로 미워 하면서 브레이크를 미리 좀 잡아줬더라면 하는 아쉬움. 한 20에 30 될까요? 미리 좀 브레이크 잡았더라면, 미리 좀 브레이크를 아까 처음에 했던 것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아이고, 적이 침입했다! 적에 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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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못한 잘못. 저 차가 돌아서 쭉 가야 되는데, 안 갈지도 모르잖아, 혹시. 저는 블박차를 뭐 있으면 한20 내지 30 정도로 보입니다. 앞차가 가해 차량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블박차를 가해 차량으로 지정했습니다. 요지부동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변호사님, 경찰은요, 강원지방청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1차로 접수되고요, 거기가 홍천경찰서에 가까운 것 같아요. 경찰에서는 저를 1차량으로 지정했습니다. 내가 가해 차량이에요. 고순대에서 그렇게 지정했는지, 홍천경찰서에 지정했는지, 하여튼, 어디서 지정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가해 차량이에요. 그러면서, 세대다 같은 보험 사례예요. 앞에 차가 있었고요, 상대 차가 끼어들어서 여기서 있었고요, 내가 꽝, 꽝, 셋다 같은 보험사인데, 블박차 100%라고 그러는데요. 왜? 경찰이 나를 가해 차량이라니까. 후미추돌은 무조건 더 뒤차가 100%야. 이렇게 되고 있대요. 제일 앞에 차는 잘못 없죠. 근데 가운데 차가, 이 차가 70 내지 80 정도 돼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95%가 앞차가의 차량이에요. 근데 경찰은 고속도로 순찰대인지 아니면 홍천경찰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재밌는 게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저는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의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입니다. 현직 경찰관입니다. 제가 경찰관이에요. 저도 억울할 정도인데, 일반인이면 진짜 천불 날것 같습니다. 제가 현직 경찰관입니다. 근데, 무조건 뒤차가의 차량이야. 경찰관도 이렇게 됩니다. 현직 경찰관도. 일반인이면 정말 성질날 것 같습니다. 터널 안에서 진로변경할 때, 터널 안에 진로변경한 그차 때문에 사고가 났는데, 강원청 경찰은 진로변경이 끝난 시점에서는 내가 안전거리를 확보했어야 된대요. 딱 들어오고 나서 사고할 때 3초 걸렸는데, 그동안 뭐 했느냐? 그때 급제동도 못 피해요.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떤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삼중추돌 사고였으며 맨앞 차량과 제 차량 안전거리가 충분히 확보됐었는데 2차로에서 1차로 변경한 차량은 그냥 왜 실선 넘어왔어? 3만 원 플러스 10점이 끝이랍니다. 그 차를 가해차로 볼수 없는지요? 당연히 그 차가 가해 차량이요. 지금 제 상황은 사고 접수가 돼서 제 직장 청문 감사관실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경찰관이 모범을 지켜야지. 왜 경찰관이 남의 차를 들이받아? 저희 사무실에서 그 상대 차에 여자가 셋이 타고 있었는데요. 아기도 있었고요. 아, 여자분 3주, 아기 3주. 그럼 15점, 15점이네요. 3주, 3주. 또 안전운전 불량 10점? 40점. 면허 정지도 40점. 이야. 이게 맞나요? 8%는 강원 경찰청이 옳다. 92%는 강원 경찰청이 잘못 판단했다. 제가 지방경찰청에서 교수위원들한테 몇 분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저걸, 당연히 앞차가 잘못이죠. 당연히. 당연히 앞차가 잘못이고요. 그리고요, 실선에서 변경하고 들어오고 얼마 안 돼서 사고 났으니까, 오히려 상대 차를, 앞차를
지시 위반으로 처벌할 수,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주 실력이 뛰어난,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지만, 웬만한 교통사고 조사관들은 다 아는, 베테랑 조사관. 당연히 앞차가 가해 차량이죠. 그리고, 실선은 넘으면 안 되잖아요. 실선 넘으면 안 되고, 앞차랑 간격이 충분히 가는데, 왜 넘어서 했어? 넘어오고서 몇 초 안 됐잖아요. 5초밖에 안 됐잖아요. 완전히 넘어온 지 30초밖에 안 됐잖아요. 저건, 실선 넘어온 것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앞차를, 지시 위반, 실선 넘어온 것, 실선 넘어오고 얼마 안 됐기에 앞차를 12대 예외 사유 중에 첫째와 첫 번째가 신호 위반 또는 지시 위반입니다. 지시 위반 사고로 처벌해야 옳다라는 의견입니다. 저는 앞차가 당연히 가해 차량이고 지시 위반은 조금 실선 넘어오면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래도 실선 넘어 다 넘어왔으니까 지시반은 좀 어렵겠지? 그랬더니 형님 저는 두 분한테 제가 물어봤는데요. 경찰에서 왜 이렇게 하죠? 당연히 앞차 가해 차량이죠. 지시반으로 처리 못할 법 없습니다. 제 생각 정리해놓고 가끔 저도 한 번씩 물어봅니다. 대한민국에서 베테랑 교통사고 조사관들한테. 대한민국의 웬만한 조사관들은 그분들한테 질문을 해요. 잘 모르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경찰청의 옳다가 8%입니다. 이 8%는 무조건 되고 뒤차 가해 차량의 의견. 어떻게 멈춥니까? 누가 골탕 먹었습니까? 현직 경찰관도 저 정도니 일반인들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진로병력 끝났으니까 끝나서 어느 정도 가야죠. 그래도 내가 진로병력 끝나고서 내가 급제동 하면 멈추실 정도 한 6초, 7초는 가야죠. 3초 만에 어떻게 멈춥니까? 여러분들 이번 휴가 때 강원도 많이 가죠. 강원지방경찰청은 다른 분들도 또 저렇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면 그때 바로 끽끽 잡으라고 그랬지, 아까? 예. 얼른 급제동 한다. 네,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강원도 가면 얼른 급제동. 나는 브레이크 꽉 잡는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갖고 뒤에서 그냥 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 매우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지방경찰청 이의 신청하세요. 요 질문자분이요. 그리고 제가 얘기한 거 그대로 갖다 쓰세요. 이 짤방으로 올릴 테니까 그대로 갖다 제출하세요. 왜 강원도는 그렇게 할까? 강원도는 터널이 많으니까? 터널이 많으니까 터널이 우습게 보이는 모양이죠? 좀 지나가면 터널, 좀 지나가면 터널. 그러니까, 아, 터널 반. 터널 아닌 거 반. 그러니까 터널에 대한 개념이 없다? 그래서 강원도는 터널에 실선 넘어도 된다? 넘어서 바로 남의 안전거리 침해하고 그래서 급제동 해더라도 그 뒤차 가해 차량이다?